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 수업 끝나고 누추하게 인사드립니다. 수능이 많이 자랐군요.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이제 매번 더빙을 해서 올릴 겁니다. 오늘은 향초와 낙엽과 은초대 더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작 지원 신원하고 코이노어 생년필이 출시되었습니다. 1시간 반 소요되었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 더빙을 시작했습니다. 뭐 항상 너무 영상만 죽어라 트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컨텐츠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번 더빙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더빙까지라고 해봤자 뭐 크게 엄청난 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자 컨텐츠의 어떤 향상을 맞이해봤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서 그림 과정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설명을 놓쳤는데 치고 있는 요것들은 이제 은초대와 저기 뒤에 있는 것은 향초고요. 지금 칠하고 있는 게 은초대입니다. 초대를 박아넣는 초대고요. 지금 두 개 다 쓴 컬러는 뭐냐면 신한 이제 포스터 컬러 그 뭐냐 그 소프트 블랙이랑 그 화이트를 섞어서 적절히 농도 조절과 톤 조절을 하면서 칠을 하고 있고요. 뭐 은초대 같은 경우는 말대로 은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실버의 은은한 그 반짝거리는 은은한 그 화사한 그런 어떤 질감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남겨놓고 화이트를 남겨놓고 우리 붓터치도 거친 게 아니라 약간 보이게끔 칠을 하는 장면이고요. 단품 같은 경우는 잘물입니다. 그죠? 잘물이라서 저렇게 약간 번지기를 활용해서 물을 많게 해서 채색을 하고 있고요. 저거 방금 칠한 저 장면은 양감을 좀 잡은 겁니다. 단풍잎도 종이가 아니라 종이같이 얇긴 하지만 저 약간 돌아가는 양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놀라운 발색력 패스 컬러입니다. 저건 이제 패스의 잠브릴리언트라는 컬러를 사용한 거고요. 약간 저 버밀리언 섞어서 활용했고 저거 같은 경우 지금 칠하고 있는 저 어둠톤 같은 경우는 잠브릴리언트의 또 패스 컬러의 어떤 저 뭐야 번트시엔나라든가 브라운 레드 같은 거 저 뭐야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해 바라겠습니다. 말버릇입니다. 그리고 저 유리 질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블랙톤 모서리에 잡히는 저 블랙톤 저게 없으면 유리라고 할 수가 없죠. 모서리에 상이 맺히면서 생기는 저 어두운 라인이 잘 잡혀줘야 아무래도 저 유리 질감의 어떤 특징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리고 손이 거꾸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관찰을 해보십시오. 라이터 같은 거 여러분들 피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역분들 말고 그 N수생분들께서 네. 아무튼 그 라이터를 한번 켜보시고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컬러가 안쪽이 노란색에서 외곽으로 가면서 레드톤으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보시면 은초대 저 화이트 남겨준 부분에 약간 저 뭐야 저 요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불꽃에 저 화염 컬러를 약간 덧대주고요. 이제 유리 질감의 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굴절 묘사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곡선들 저런 반짝이는 톤들 저 하이라이트 지켜주시고 종이 아마 깔끔하게 붙여 있어요. 사진상에 일부러 한번 떼주는 거죠. 그것도 연출 아니겠습니까? 연출. 자 지금 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포스터 블랙을 약간 좀 강조해서 쓴 것 같고요. 네, 저 타원이 좀 틀려갖고 조금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실 때 1시간 반 걸렸다는 거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실전에 가까운 채색을 보여주느라고 시간 좀 잘라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 디테일한 종이 주름 저런 것도 찾아줘야 가까이서 봤을 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심지 부분 저거는 솔직히 무슨 소재인지 모르겠어요. 나무인가? 그래서 약간 나무처럼 하긴 했는데 이제 좀 초벌 끝나고 향초 묘사 들어가고 그리고 좀 은초대 묘사 들어가죠. 제가 또 저 전묘랑 선묘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저걸 뭐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 보시면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고 매끈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림의 밀도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전묘와 선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놀라시면 안됩니다. 또 저거 뭐냐 약간 풀어주죠 외곽으로 하면서. 아, 또 이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요. 저 그을림 묘사 여기 이제 뭐 일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뭐 쉽게 그라데이션 채색이라고 하는데 붓끝에 사선 붓끝에다가 약간 블랙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섞어갖고 발라주면 그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되겠죠. 뭐 단풍잎 묘사하고 언제 인맥 다 그리고 있습니까? 좀 빠르게 점 찍어서 표현해야죠. 우리가 뭐 시간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4시간 뭐 많아봐야 5시간 그렇다고 뭐 스케치 시간 빼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아, 단풍 구경을 한번 여행 가서 갔었는데 다 그 단풍 예쁘다고 하는 스팟은 갈 때마다 해가 져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왔습니다. 먹는 데만 돈 쓰고 왔어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계획 잘 짜서 가십시오. 돈 날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풍 묘사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저것도 은초 때 비치지 않겠습니까? 저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표현을 해도 그냥 딱 봤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히니까 저것도 쇠질감과 유리질감의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닦아주는 묘사. 저거 뭐 쓰는 학원 많을 거예요. 뭐 대부분 쓰죠. 뭐 아주 유명한 기법 중 하나니까. 저거는 이제 화이트 찍기 전에 보조광으로 쓰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뭐냐면 촛불입니다. 촛불을 위해서 자리를 약간 닦아서 잡아주고. 아, 그리고 또 저 닦아주는 묘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발라주는 묘사보다 약간 밑에 미색이 좀 남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색연필로 약간 정리, 예, 뭐 수채화로 정리가 되시면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애용합니다. 저렇게 좀 더 디테일한 그라데이션 내줄 때 아주 유용하죠. 아주 훌륭한 코이노 사용이었고요. 뭐 블랙이랑 화이트는 제가 좀 이거를 지원받아서 활용하다 보니까 빨리 써가지고 프리즈마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점. 아, 또 향초 보면 저런 질감 있죠? 점으로 저렇게 다다다닥. 저것도 이제 순간 묘사, 아니 순간 밀도 묘사가 되겠죠? 자, 빛 연출해주고 드디어 불 올라옵니다잉. 불이 하이라이트. 여기서 이제 메인 스토리는 불 나는 거니까 불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불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저도 실수를 했는데 저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이 노란색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약간 레드톤 혹은 뭐 주황색 그리고 뭐 저렇게 연기 표현해 주시고 레드톤 넣었죠 방금. 저 뭐 이렇게 뭐 불장난을 하면 안 되지만 뭐 불장난이 아니면 저걸 관찰해 볼 때가 있을까? 저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 관찰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 연기 나는 게 불장난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아, 향초를 태울 때였나? 제사 지낼 때? 아무튼 저 연기 나는 거 약간 저 아무래도 이거는
태워서 나는 연기이기 때문에 약간 회색빛이 돌 거예요. 저기 또 제가 편지 썼습니다. 우리 길미술학원 사랑해달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 자, 그리고 또 불빛 주변에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좀 자아내서 좀 광나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까지 표현해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